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스크린 골프를 여기 가평 크리스월드에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우,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밖에 어떻게 가만히 1분도 못 서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근데 얼마나 시원해요,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하니까. 자, 이번 콘텐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너도 스크린 골프 만들 수 있어, 이거예요. 왜냐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이 많아요. 직접 해보겠다고. 가능합니다. 예, 직접 해줘도. 반장 일반인도 공사 가능하죠? 일반인들도 스크린 골프 공사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예, 우리 반장님이 가능하시대요. 자, 일반인도 가능해요. 저희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사실 처음 찍어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먹줄을 이렇게 튀깁니다. 처음에 이게 설계 같은 거예요. 어느 위치에다가 타석이 위치할 건지를 미리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공간을 잡아야 돼요. 공간을, 이 공간에 전체적인 이 가벽을 지금 이제 부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스크린천이 될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문을, 지금 이제 여기가 스크린천이 덮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은 이쪽으로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여기다가 메모리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소파 천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거를 이쪽에다가도 걸고, 옆에다가 이제 막아서, 막을 때에는 나무를 대게 되겠죠. 나무를 대고 이제 메모리폼을 설치를 하고, 이쪽에다가도 나무 상을 댄다라고 합니다. 나무 합판을 대가지고 버틸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리폼을 설치를 하고, 천장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목공으로 상을 대고, 그 다음에 메모리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일단 뭐 말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이제 인조잔디나 카페트를 깔고, 이쪽에서 공이 굴러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정리하면 거의 끝나요. 뒤쪽은 건들 게 크게 없어요. 뒤쪽은 크게 건들 게 없고, 네,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는 이제 주출입구를 저희가 막았어요. 주출입구를 저쪽에 들어오는 데를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었죠. 출입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문을 열고 들고 들어오게끔. 그래서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모기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뭐 자연 친화적이라고 상당히 비꼬는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항상 어떤 인테리어는 최선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면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골프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저희가 이쪽을 지금 넓게 쓰기 위해서 저쪽 출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사무실 공간은 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약 3일. 투입 인원은 우리 두 분 해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 하시다가 잘 몰랐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계 사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기계 사시는 데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걸 하면 되냐고 다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리는 데 있다면 거기 좀 잘못된대요. 네. 다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도면이라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먹줄 튀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부시고 정리하고. 그래서 내일 영상에서는 아마 나무 목공하는 작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물론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는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데 뭐 열 개 이런 거를 혼자 하신다는 건 사실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야, 너도 스크린 골프 공사할 수 있어, 네, 콘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손재주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나름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공사하는 현장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